괴혈병 환자의 증상이 뭔지 알아요? 계속 질질 잇몸이로들 피가 나면서 네. 죽어가는 거예요. 네.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다. 그래서 괴혈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요. 그걸 보면 비타민C가 충분히 들어가면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거 모르겠어요? 박사님 말에 의하면 네. 결국은 그 동맥경화의 원인은 높은 콜레스테롤과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높은 콜레스테롤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문제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현대인은요. 네. 현대인은 엄청난 과식과 정말 극단적인 스트레스 때문에요. 이거 내가 그것까지 설명할 수 없지만 네. 활성산소가 네. 지나치게 생깁니다. 활성산소는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생기면 혈중으로 나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 내피 손상을 줍니다. 네. 혈관 내피 손상을 줘요. 그러니까 벌써 동맥경화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혈관 내피 손상 없는 어린이들은 네.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아무리 산화가 돼도 동맥경화 안 오잖아요. 맞아요. 체중이 네. 100kg인 국민학교 6학년 애가 동맥경화 오는 거 보셨어요? 걔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올 뿐이지 6학년에는 아직 안 와요. 혈관이 건강하니까. 혈관이 아직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네.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런 애는 대학생쯤 되면 벌써 위험하겠죠. 막힐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 70, 80년대 유유자적하던 시대보다 네.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활성산소는요, 혈중으로 아까 말씀드린 LDL, 지금 콜레스테롤 전달하기 위해서 프로테인에 올라타고 가는 LDL하고 활성산소는 그냥 즉각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은 콜레스테롤 산화가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애써서 활성산소 양을 줄이는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산화제의 중심에 있는 게 또 비타민C고. 그렇죠. 네. 항산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물질은 비타민C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자신있게 비타민C 40년 먹으면서 자랑할 수 있는 건요. 네. 비타민C의 항, 동맥경화 효과예요. 동맥경화 예방 효과. 전 진짜 그거를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 뭐예요? 괴혈병. 왜 괴혈병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혈관이 자꾸 흐물어지면서 피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괴혈병 환자의 증상이 뭔지 알아요? 계속 질질 잇몸이로들 피가 나면서 네. 죽어가는 거예요. 네, 네. 피난다는 거야. 네.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다. 그래서 괴혈병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그걸 보면 비타민C가 충분히 들어가면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거 모르겠어요? 딱 나오네요. 아니, 실험을 해봐야 알아요? 네, 네, 네.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다 네, 보여준 네, 거야. 네. 혈관이 망가지면서 상처가 아물질 않아. 그래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청자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와인을, 이거 혈관 때문에 와인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 들어요. 왜냐면 이게 술이니까. 혹시 또. 아니, 그러니까 또. 저는 네.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히스토리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인드보다는 네, 와인, 비타민C를 비타민C를 드셔야죠. 네. 그렇죠. 술은 또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근데 뭐 와인 네. 일주일에 한두 잔 먹는 건 좋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다. 저는 네. 원래 술은 잘 못하지만 와인을 한두 잔 주는 데는 또 집 따라다닙니다. 과음, 과음을 안 하고 걱정되는 게. 저는 과음은 못하니까. 또 이거, 아, 술을 또 먹어야 되는 걸 생각하실까봐. 와인 먹어야 되나 생각하실까봐 제가 네.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굉장히 거고. 중요한 그다음 박사님, 네. 그런 논문도 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비타민C를 많이 먹었더니 혈관 두께를 봤더니 혈관 두께가 오히려 두꺼워지더라. 그렇죠. 혈관 두께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두꺼워진 게 아니라 튼튼해진다는 튼튼해진다는 거죠. 튼튼해진다는 거죠. 거기에 동맥경화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걸 동맥경화 생긴 거로 잘못해서 간 인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거죠. 동맥경화 때문에 두꺼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혈관 벽이 네. 두툼해진다는 거죠. 그럼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혈관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두꺼워진 거를 나쁜 걸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네. 해석한 남가주 대학의 네. 그 좀 뭐 그래서 엄청나게 깨졌어요. 그 아, 그건 네. 잘못 해석하신 거구나. 네. 아, 그 박사님 옛날에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왜 칼슘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칼슘 지수. 칼슘 수치. 네. 네. 예, 그거 네.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동맥 그 혈관의 노화도를 보잖아요. 그렇죠. 칼슘 얼마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 그거 비타민C 먹은 사람들은 그거 훨씬 줄어든다고. 그건 뭐 비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게 원래 0점서부터 1000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알갱이, 네. 작은 칼슘 알갱이를 1000개 이상은 천점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컴퓨터가 카운트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CT 찍은 다음에. CT 찍어서 그걸 집어넣으면은 칼슘은 하얗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 하얗게 나온 거를 사실은 색깔을 집어넣어요. 블루 컬러로. 그래서 그 블루 컬러 알갱이 수를 실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쉬어도 쉬어도 안 보여가지고 빵점이 나왔대. 여섯 개 가지에 다 빵점이 나왔대. 그 관상동맥 여섯 개 가지에 네, 빵점. 칼슘 집착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건요, 정말 동맥경화 시작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진짜 젊, 아주 그냥 뭐 10대 거의 그런 혈관인 것 같은데. 20대 혈관. 20대 애들 혈관. 그럼 그 비타민C 덕분이라고 보세요? 저는 40년을 먹었으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몇 살부터 시작해야 되나가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진짜 이 말씀, 네. 이 말씀 들으니까 진짜 네. 비타민C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혈관. 그거는요, 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거는 뭐. 물론 이제 논문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네. 박사님 경우만 봐도. 네. 네. 저는. 네. 애들도 빨리 먹이고 뭐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혈관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사실 콜레스테롤 말고도 당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뇨합병증으로 결국은 혈관이 망가지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역시 비타민C는 당뇨합병증을 예방해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네. 그래서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면요. 네. 당뇨 걸려서 혈당이 높았던 사람들 피 속에 항산화제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고혈당이 심한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혈당 자체가.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을 다 쏟아내가지고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몸에 없는 거야, 그게. 없으면 손상이 그냥 혈관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논문이 많이 있어요. 비타민 E 레벨도 떨어지고 A 레벨, 비타민 C는 고갈되고, 고갈되고. 그 혈당이 높아지면. 네? 진짜 그러니까, 예.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10년, 20년 방치하면 결국은 활성산소와 같은 산화적 손상을 막지 못하니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비록 아시잖아요. 혈당 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혈당 조사하고 아유 조절 잘 되시네요. 뭐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봐요. 6개월 뒤 보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혈당 조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물론 요즘은 당화혈색소가 있어서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가 막힌 거야. 그런 거 개발해가지고 당화혈색소 가지고 이제 검사하니까. 하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알죠. 관리 어떻게 했는지 알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혈당 조절하는 게 혈당이라는 게 24시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쉬운 해보셨어요? 사과 한 조각 먹어보세요. 혈당 쫙 올라가요. 그냥 바로. 바로 올라가죠. 얼마나 웃기는데요, 우리 몸이. 사과 그까지 한 조각이 먹었는데 그냥 혈당 검사하면 그냥 쫙 올라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까지 거 하나 먹었는데 이러는데 그게 조물주의 작품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저혈당으로 죽지 않게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다 보면은 물론 뭐 평소에도 비타민C 열심히 먹어야 되겠지만 특히나 당뇨가 조짐이 보인다거나 진단되면 합병증 생기기 전에 평생 비타민C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당연하죠.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하시면서 혈당 조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혈당 조절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드시면서 편안하게 조절하시라는 거야. 자, 저는 그 혈당계 들고 다니면서 이거 재시는 거는 난 그건 혈당을 높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당연하죠. 그거지. 어? 이러면 더 올라가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난 그래서, 아유. 요즘에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재기끔. 여기다 이제. 그렇죠. 아예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니터 여기 달고 다니시는. 태깅 하면서. 있던데. 뭐. 조금 부정확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추세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이제 개발됐고. 엄청 발달되고 있어요.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의술은. 이게 반원자님께도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게 또 혈관이 모여있는 곳이 아까 잇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비타민C만 잘 먹어도 잇몸이 그런 연구도 있다면서요. 아까도 그 비타민C 부족하면은 괴혈병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잇몸에서 피나. 잇몸에 제일 많이 피나는 잇몸. 그리고 이제 그 흔하게 경험하는 것 중에 잇몸 안에 우리가 생기는 여러 가지 구내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비타민C 드시면은 그거 확실히 줄어듭니다. 확실하게 경험을 하시고 또. 네. 실제로 성형외과 환자분들도 사실은 이게 수술 자체가 혈관에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이제 봉합이 되고 힐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환자가 예를 들면 저희가 욕창 환자나 얼서가 네. 있으면 네. 비타민C를 줬을 때 빨리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운두 힐링에도 상처가 확실하네. 빨리 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저희가 만약에 어떤 수술적으로 상처를 냈다 네. 그럴 때 콜라겐 생성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타민C가? 네. 맞아요. 콜라겐은 뭐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네. 가장 중요하니까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비타민C 레벨이 충분히 있으면 네. 그런 상처도 빨리 나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비타민 C 사실 네. 모든 과에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성형외과에서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네. 활용하고 계시니까. 내가 뭐 시간이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은 있는데 네. 참 장인어른 얘기인데 아, 네, 네. 장인어른이 그때 전립선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이제 급성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끝내 이제 만성 신부전이 돼가지고 투석을 한 10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투석에 대해서 의사들은 아시지만 네. 이게 투석을 하려면 굉장히 굵은 네. 주사바늘을 일주일에 세 번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네. 주사바늘이 굵으면 굵을수록 투석 시간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할 수 없이 굉장히 굵은 주사바늘을 찌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세 번을 혈관에 찔러대려면 혈관이 평생을 해야 되는데 네. 혈관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우리 장인어른이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하시면 내가 이제 아침에 모시고 가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퇴근할 때 모시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그러는 거야. 교수님, 아버님은요, 좀 특이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잖아요. 네네. 투석할 때. 네네. 왜냐하면 정맥에 동맥을 연결하면 그냥 피가 굉장히 많이 가면서 정맥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주사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네. 반드시 투석하기 전에 네. 동정맥 연결 수술부터 합니다. 네. 예, 예. 근데 찔러 대면 보통은 한 2년쯤 한 팔에서 하면은요, 여기가 다 혈관이 굳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오른팔로 옮긴다는 거예요. 왼팔에서. 그리고 왼, 오른다리, 왼다리에서 이렇게 뺑뺑 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내가 한 5년쯤 됐을 때 갔는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야. 어우, 장인어른 특이하세요 아주. 아니 지금 5년째 한 팔에서 했는데 아직도 찌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혈관이 건강해져서. 그래? 아, 우리 간호사, 서울대병원 간호사 얘기예요. 끝내 10년 한 팔에서 했어요. 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인어른 투석을 하시면서도 비타민C 9g씩 드셨어요. 3천 얼마나 착실하신 분이냐면 사위를 믿으니까. 아버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단 한 번도 엉치는 법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범생이신 분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래가지고 진짜 돌아가시는데 결국은 뭐 판막증 때문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전 그걸 보고 야 확실히 비타민C가 혈관을 회복하고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아니, 생체 실험이에요. 네. 비록 우리 장인은 혼자였지만 네. 그런 일이 거의 10년을 한 팔에서 물어보세요. 투석하시는 분에게 가능한가? 네. 불가능합니다. 아,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혈관 건강하면 비타민C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당연하지. 이건 뭐 가장 중심에서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박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중요한 주제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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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